계속해서 우리 지역 훈훈한 미담 소식을 박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회계법인 상지원 대전지점이 한밭대학교에 대학 발전기금 1,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기탁받은 발전기금은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가 대전대덕구 대아동 복지만두래에 20채의 이불과 함께 매달 후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달받은 물품은 경제적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층 세대를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의사회가 대전지역 내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1,200만 원을 대전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탁했습니다. 대전광역시 의사회 송병두 회장은 나눔의 손길에 동참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희망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